이렇게 정당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 뒤에 커다란 걸개가 자주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연극의 배경막 같은 존재라고 해서 영어로 백드롭이라고 부르는데, 자, 1번 문제 불거지고 나서 각 당들이 이 백드롭의 글자들을 가지고 소리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후 처음 열린 지난 4일 고위 당정청 회의. 민주당은 결연한 표정의 참석자들 뒤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백드롭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이틀 후엔 독립 두 글자와 안중근 의사의 왼손 도장 유무기 내걸렸습니다. 쇠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 척사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분야에서 자립의 길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반일과 극일의 문구로 일본과 경제전쟁 동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친일 논란이 아닌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정부를 비난하는데 백드롭을 활용합니다. 한일 갈등을 내년 총선과 연관지어 긍정적 영향이라고 분석해 빈축을 샀던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이란 문구로 날을 세웠고, 친일 반일 프레임에 집착했던 이유, 총선 승리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7일엔 안보에는 너나 없다는 문구를 걸면서 개막식까지 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굴종적 자세를 보면 백마디 말보다 강렬한 한 컷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건데, 건전한 토론보단 보여주기식 정쟁을 상징한다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